명절이면 식혜 먹게 되죠. 이번 추석에도 드셨을까요? 워낙 단 음료이다 보니까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식혜도 제로 음료 열풍에 가세겠습니다. 우선 밥알에서부터 당분을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마케팅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정말 과학이 숨어 있는 건지 유혜림 기자가 직접 따져봤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칼로리가 거의 없는 다양한 제로 상품들이 진열장 곳곳에 눈에 띕니다. 설탕보다 더 건강하다는 느낌도 있고 또 요즘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해서 제로 음료 많이 먹고 있습니다. 뜨거운 제로 열풍에 한 식품회사도 2년 전 제로 식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밥알. 다른 음료들은 설탕을 대체당으로 바꾸면 되지만 식혜는 핵심 원료인 밥알 속에 상당량의 열량이 들어있습니다. 연구 끝에 찾아낸 건 밥알 속 당분을 제거하는 효소입니다. 대형 찜기에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와 함께 4시간 동안 찌면 쌀알 속 당분은 사라지고 섬유질만 남게 됩니다. 이 밥알을 특수 배합한 엿기름물에 섞으면 제로 식혜가 됩니다. 효소 분해를 통해서 당화액이 나옵니다. 그 당화한 액은 버리고요. 밥만 쓰기 때문에 저희는 칼로리를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분이 전혀 없는 제로당 막걸리도 등장했습니다. 밥과 함께 누룩, 효모 등을 특별한 비율로 배합해 4일간 발효시키면 막걸리 속 당분이 모두 알코올로 변해 열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포도당이 알코올로 발효가 될 때 잔당을 남기지 않고 전체를 이제 완전 발효를 시켜가지고 당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제로를 향한 기업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